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얼굴이 예뻐지기 위해서는 눈도 크고 코도 얄쌍하니 높으면서 얼굴형도 이렇게 V라인이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복이 있는 여자 관상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도 크고 코도 얄쌍하고 V라인 얼굴인데, 즉 귀한 것만 다 놓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누구의 눈, 또 다른 연예인 누구의 코, 또뭐 윤곽 얼굴형이 예쁜 연예인 누구의 얼굴형을 딱 조합하면 안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중천, 귀한 것을 다 모아 놓았는데 천하다라는 귀중천 관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눈도 부릅뜨지 않으면서 V라인이 아닌 사각턱인데도, 즉 모자란 듯한 부분이 서로 그 조화를 잘 이루어서 좋은 관상이 되는 것을 천중귀, 뭐 이목구비 하나하나는 다좀 모자라지만 그것을 다 모아놓으니까 귀한 관상이다, 천중귀 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갖 천혜진미의 양념을 다그 찌개에 다 넣었는데 맛이 없으면 귀중천, 이 부족한 그 재료 가운데서도 비율이 아주 조화로워 가지고 예쁠 때 천중귀 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쌍꺼풀, 눈매교정, 앞팀, 뒤팀, 위팀, 밑팀, 사방팀을 해서 눈을 어마무지 크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뻐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이렇게 12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 이마 위쪽에 부모궁이 있는데, 이는 이마가 좋으면 부모 덕을 많이 받는다라는 이런 맥락이고요. 콧볼 이 부분은 재백궁, 그 재자가 재물, 백이라는 게 비단이라고 해서 그 옛날에는 재물과 비단이 이제 귀하다고 했는데, 이 재백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재산과 관련이 있으면, 하관의 노복궁은 그 말려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눈의 바깥쪽에 부부궁 혹은 처첩궁은 이 까치발 주름이 생기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태궁은 눈썹 아래 눈두덩이부터 눈까지를 전체적으로 이루는 것인데요. 눈은 태양과 달, 일월, 좌우, 좌가 일, 우가 일, 월, 달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가 전태궁 하면 그냥 눈두덩이만을 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태궁은 글자 그대로 밭전, 집택, 즉 부동산 운을 보는 부분인데요.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뭐 아파트 평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좁을 경우에는 갑갑한 인상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상학에서는 그렇다 치고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눈두덩이와 눈 크기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서양 문명의 근원인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황금 비율, 골든 프로포션의 법칙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보면 눈두덩이와 눈의 크기 비율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여성의 경우 눈의 크기보다 눈두덩이 더 넓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눈두덩이가 좁으면 좀더 남성적인 느낌, 눈두덩이가 넓으면 좀더 여성적인 느낌이 난다는 것인데요. 여기 동양인의 눈과 전태궁을 봅니다만, 왼쪽의 경우 쌍꺼풀이 없고 눈이 작지만 전태궁이 넓어서 눈이 작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 쌍꺼풀을 하게 되면 눈이 커져 시야가 넓어지면서 눈썹이 눈과 붙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보았던 눈의 크기와 눈두덩이의 그 황금 비율상 여성의 비율이 아니고 남성의 비율과 비슷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왼쪽의 여성이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커짐으로 인해서 오른쪽과 같이 전태궁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두 분의 그 여성은 서로 다른 얼굴형이긴 합니다만, 눈의 부릅뜸과 눈썹의 위치가 아주 상이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우리가 흔히 눈이 크다 작다를 판단할 때 중간 그림에서
녹색 화살표 길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눈동자를 많이 노출되게 보이게 하게끔 눈매 교정술을 한다든가 위트임 수술을 합니다만, 일상생활에서 무의식 중에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눈의 크기는 중간 그림에서 핑크색 화살표의 길이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눈이 크면 서글서글하고 소의 눈망울처럼 선하고 순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현실에서는 눈의 노출 면적이 많은 오른쪽이 왠지 싸납고 강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거리인 전태궁의 넓이 차이 때문입니다. 눈의 크기와 전태궁의 넓이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술로 인하여 주황색 방향으로 눈이 커지게 되면 전태궁은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눈이 어마무지 크다고 하는 앤 해서웨이의 경우도 잘 살펴보면 전태궁이 눈보다 작지 않아서 눈썹이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여러 번 예를 들어드린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 눈의 크기보다 전태궁의 크기가 훨씬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도 크고 눈썹도 높아서 전태궁이 보전이 된다면 아주 예쁜 얼굴이 되는데요. 동양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양인에 비해서 눈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전태궁이 시원하게 넓어서 답답한 인상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왼쪽 분은 전태궁이 시원하게 넓어서 아주 예쁜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 분의 경우에는 성형수술로 눈을 크게 하였습니다만 전태궁의 넓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비율은 맞는 모습입니다. 눈이 큰 서양인의 경우라도 왼쪽과 같이 눈과 눈썹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시원한 인상을 주지만, 오른쪽과 같이 전태궁이 좁은 경우에는 비록 웃는 표정이지만 답답한 인상을 주게 되고, 또한 이렇게 중안부가 길 경우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만약 오른쪽과 같은 여성에게서 눈썹 거상을 하기 위해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될 경우 눈썹이 올라가는 것보다 헤어라인이 더 위로 올라가게 돼서 얼굴이 더 크고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마 축소 눈썹 거상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눈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이 눈이 뚫린 근육, 뭐 흰동자와 검은동자 요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눈썹 아래를 전부 다그 눈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 자체가 크다고 하더라도 눈썹이 눈에 바짝 달라붙어 있게 되면은 아주 답답하고 협소하게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사람의 미추를, 그러니까 예쁨과 미움을 판단하는 시간이 불과 0.15초밖에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0.15초 안에 저 사람의 그 검은 동자가 얼마나 크고 흰 동자가 얼마나 크고 이거를 판단할 수 없는데, 이목구비, 그러니까 눈, 코, 입의 눈썹의 위치가 이렇게 높게 되면은 아, 눈이 크다고 느끼게 되고, 눈썹의 위치가 이렇게 낮게 되면은 눈이 뚫린 근육은 크다고 하더라도 눈이 작은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눈썹의 위치에 따른 그 관상의 변화, 그또 눈썹은 그 12지궁 중에서 형제궁이라고 하는데, 형제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주위 형제들, 자기 친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눈썹이 아주 좋다 그러면은 주위에 인기가 많은 것이 되므로, 특히 연예인 관상에서 연예인은 인기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형제궁, 그 눈썹의 관상이 아주 좋게 되면은 인기가 많은 관상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형제궁 눈썹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